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테마 2부터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보니까 면면이 나는 기본은 다 알고 있다. 나라별로 한번 알고 있으나 마지막 총정리하러 왔다. 그리고 와인도 한번 먹어볼 겸 왔다. 뭐 이러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소개할 때 그 사실은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겠는데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궁금하신 점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강의는 저희가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5분 내지 10분 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이제 그 다시 강의 2부 강의 들어가는 걸로 크게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따라드리는 와인은 여러분들 이제 그 피에르루똥이라고 그 빼삭 레오냥 지방에 이제 그 와이너리가 앙트르드메르네요. 앙트르드메르 지역에 와이너리가 있는 집인데 이 피에르루똥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재밌는 사람이냐면 프랑스에서 이제 루똥 집안이 보르도 지역에서 큰 맹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땅 보유는 얘네 친인척을 따지면은 이 루똥 집안이 제일 많이 보르도에 그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이 양반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의대를 들어갔다가 의대를 때려치웁니다. 1학년 때. 그리고는 본래 조상이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샤또도 하나 물려받은 것도 있고 물려받을 것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관두고 이제 그러면 삼촌들하고 집안이 다 와인을 만들고 있으니까 야 굳이 대학 나와서 뭐하니? 그러니까 와인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럼 이제 그 와인을 배우려면 이제 농학을 전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학으로 잠시 옮깁니다. 근데 갔더니 또 이제 또 삼촌들이 불러서 또 꼬십니다. 야, 너 그거 대학 나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우리가 대학 안 나고도 이렇게 포도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잘 팔고 있는데 그냥 20살 때부터 와서 뭐 그냥 와이너리에서 일하지 뭐. 이래갖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와이너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대 때 시작을 해서 이 양반이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여기 오늘 보르도에 나오는 샤또 슈발블랑이라는 데에 이제 매니저로 갑니다. 가고 나서 한 8년 뒤인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루이비통 그룹이 이걸 삽니다. 샤또 슈발블랑을. 그리고는 또 이제 루이비통 그룹이 또 한 그대로 한 4년 뒤에 샤또 디겜이라고 또 솟대른 지방에 있는 무지 세계적으로 스위트 와인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파는 그 와인을 또 그 와이너리를 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앙드레 루똥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샤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샤또 슈발블랑에서 특일 등급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당신 그 저 샤또 디겜도 같이 대표이사 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뭐 하지 뭐. 이래서 그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그 최상급의 그랑크리 제 1등급 두 개의 와이너리를 그것도 성격이 전혀 다르죠. 그 두 개의 와이너리의 대표이사를 지금까지 거의 한 18년째, 하나는 10년째, 하나는 18년째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피에르 루똥입니다. 피에르 루똥이 자기 이름을 따갖고 이제 자기가 그럼 나도 그동안의 경력을 만들어서 나도 어차피 그 대표이사 하면서 나도 겸업으로 그럼 내 와이너리에서 나도 그동안에 제일 맛있고 일반 대중적으로 정말 편안하게 마실 만한 와인을 만들어 볼래 하고 만든 게 이 피에르 루똥이 자기 이름을 달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보르도의 최상급 그 1등급 와이너리의 그 대표이사를 하는 분이 자기 이름을 달고 만든 게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이 피에르 루똥인데 아마 제가 이게 지금 좀 온도를 잘 몰라서 그러겠는데 아마 이게 조금 너무 차가우면 조금 있다가 지금 한번 향 한번 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맛 한번 잠깐 한 모금 먹으면서 보시고 좀 남겨뒀다가 다시 이렇게 강의 중간중간 들으시면서 목마르실 때 잠깐씩 향도 한번 다시 맡아보시고 맛도 보시면서 이 향이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뭘 공부하는 거냐면 테마 2가 뭐냐면 이제 인류의 한 잔 2에서 테마 2에서는 1강이고 연강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다섯 번째 강의가 됩니다. 프랑스 지금부터 테마 2는 나라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구대륙에서 세 군데 3대 그 국가가 어디냐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입니다. 이제 구대륙 여기에 3대륙을 3개 나라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 공부하고 그다음 나머지 신대륙은 그 다음 테마 3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서 테마투는 네 가지를 공부하는 나라별로 건너가는데 우선 세 가지는 구대륙의 최고의 강자 세 나라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큰 나라인 프랑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프랑스가 맛과 멋의 나라라고 동의하시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아닌데. 어느 거죠? 위아래로. 제가 또 신기계라서 제가 또 기계 조작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대표 와인 산지는 지금 총 13개 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파리죠. 파리는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파리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게 그 샹파뉴 지방이죠. 여기가 제일 위도상으로는 제일 프랑스 내에서는 제일 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알자스가 있고 쪽 경계선상 타고 내려오면 쥐라라는 여러분 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다음에 사부아라는 지역이 있죠. 영어로는 사보이라고 부르는 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 내려오면 프로방스가 있고 그 옆에 랑그독 루시옹이라고 스페인 쪽 국경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론밸리라고 있고 보졸레 지나서 여기 전체가 보졸레까지 지역을 우리가 부르고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파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대서양 쪽을 타고 내려오면 르와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옛날에 왕궁들이 많아갖고 별장들이 좀 오래된 별장들이 많지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보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도 밑으로 이제 쥐드웨스트라고 그래서 이게 남서쪽이라는 얘기가 되죠. 프랑스 내에. 그래서 총 13개 지역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보르도와 그 다음에 부르고뉴와 요 론 이 세 지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르도의 여러분 아펠라시옹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이 이제 원산지 명칭 제도에 따라서 그냥 명칭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엄격히 보면 이게 AOC라는 것이 원산지 통제 명칭 제도인데 여기에 이제 A가 아펠라시옹입니다. O가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그 원산지라는 뜻이고 C는 콩트롤레라고 그래서 관리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최대 그 보르도라는 지역은 여기 보시면 면적으로 보면은 헥타르로 보게 되면 여기가 제일 넓습니다. 크기가. 그 다음에 부르고뉴. 그 다음에 참 저기 이쪽이 좀 꼬드디론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고뉴는 사실상 생산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제대로 면적 자체는 아닌데 이렇게 크게 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고 요 중에서 이제 프랑스 최대 AOC고 이 AOC 지역이 60개 AOC가 보르도 내에 존재를 합니다. 이건 해마다 약간씩 변동인데 어쨌든 대개는 60개가 현재는 존재를 하고요. 프랑스의 와인 등급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쭉 이제 밑에서부터 뱅드 따블, 뱅드 베이, VDQS, AOC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수록 에이징은 여러분들 숙성 기간은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규제도 그 품질 관리 규제도 아주 더 강화됩니다. 당연히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립원산지명칭연구소라는 이나오라고 약칭 부르는 요게 우리가 보통 그 프랑스에서는 그 이 와인에 관한 품질 관리 규정을 만들고 관리하는 총 일종의 민간단체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 정부 산하에 의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요 제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EU 규정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프랑스 내에서 와인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그냥 원산지 명칭, 뱅드베이, 뱅드따블, 테이블 와인, 그 다음에 지역 와인, 그 다음에 원산지 와인 이렇게 세 개 나뉘는데 새로운 명칭 제도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와인 레이블 보시다 보면 이 레이블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지리적 표시가 없는 와인이 있고요. 그냥 GI 와인이라고 그러죠. 지리적 표시 보호제여서 IGP라고 부르는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원산지 보호는 똑같이 가는 AOP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EU에서 2008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강제 규정으로 이걸 다 쓰라는 건 현재 아닌데 병행해서 보통 쓰고 업자별로 해서 쓰고 안 쓰고가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래 이 제도는 그 와인에 적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다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와인에는 지금 이렇게 따로 적용이 되는데 이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묶어놨느냐. 이 제도에 따르면 뱅드 프랑스가 아까 말한 뱅드 W에 해당되는 거고요. IGP가 요 아까 여기 뒤에 있던 지역 와인이고 위에 두 개 VDQS랑 AOC를 묶어서 AOP가 되는 셈입니다. 크게 보면 아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프랑스의 이 원조가 된 게 이제 메장부테이라는 이 병입에 관련되는 표현이 또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면은 미장부테이 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아 내지는 오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미장부테이 알라 뭐 프로프리에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는 프로퍼티가 됩니다.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장부테이 빠르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빠르는 영어로 따지면 바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포도원 내에 양조장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로 들어가는 거는 포도밭은 자기 포도밭은 맞는데 양조장이 포도밭 내에 있을 수도 있고 포도밭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빠르로 들어가는 거는 이건 포도를 내가 재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남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사와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조도 이거는 내 양조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나름의 그 규칙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장부테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프랑스 보르도의 샤또 무똥로스칠드 집안의 그 바론 필립 드 로스칠드라는 남작이 그러니까 필립 드 로스칠드라는 그 남작이 그 24살 때, 약 24살 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24년도에 처음에 이 양반이 20대 약관의 나이로 그 와이너리를 물려받아서 갔더니 그 프랑스 보르도에서는 전부 병입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네고시앙이라고 부르는 네고시앙이 누구냐 하면 중간상을 얘기합니다. 네고시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와인 포도를 사서 자기가 양조를 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남이 양조해놓은 것 옥통에 들어있는 양조된 걸 사서 병입을 자기가 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양조통에 든 걸 병입을 했는데 그 팔 때 그 이름을 본래 양조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팔아주고 하니까 판매상인 거죠. 일종의 다양한 판매상의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왜 내가 만든 걸 남이 병입을 해서 내 이름으로 팔더라도 걔가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남의 밭에서 난 것까지 내 이름을 레이블을 붙여서 팔면 소비자들이 속고 사면 내 와인에서 맛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내 포도원에서 내가 양조해서 내가 병입까지 해서 레이블까지 붙여갖고 팔아야 되겠다. 라는 지금은 당연시 되는 그 생각이 불과 93년 전인가 95년 전쯤에는 96년 전쯤에는 아무도 이 생각에 대해서 그냥 관습처럼 네고시앙한테 팔았던 거죠. 그러던 걸 이 남자 하나가 뒤집습니다. 근데 24살짜리가 와서 뒤집을 때 그 동네에 본래 특 1등급 와인 4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샤또 무똥로스칠드는 1등급이 아니었습니다. 4개의 1등급 회사가 있었는데 아까 그 솟대른 지방에 1등가는 그 저 샤또 디겜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어르신들은 이제 이 양반이 이 젊은 청년이 설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남한테 맡겨서 되겠냐. 우리가 품질 보증을 내가 만든 건 내가 보장해야 한다는 걸 소비자한테 확신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설득을 해갖고 사실 네고시앙들이 반발했겠죠. 대기업들이니까. 반발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 워낙 명성이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럼 맞다 네 말이. 그럼 우리도 같이 병입하는 걸로 샤또에서 병입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이런 자기 샤또 병입 제도가 생겨난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많은 사고발상 전환 하나 하는 거하고 거기에 힘센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병입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세계 보르도에서 이게 바뀌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늘날처럼 자기 양조장에서 병입하는 관행들이 생겨난 겁니다. 프랑스 와인을 이 중에서 프랑스 전공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제가 그 도사 앞에서 이런 분들은
그 말씀이 되겠지만 프랑스 와인을 배우실 때 이런 용어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루즈는 레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블랑은 화이트라는 뜻이고 뱅은 와이라는 뜻이고 밀레짐이라는 뜻은 빈티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방당주라는 건 수확한다는 게 되고요. 이게 영어로는 빈티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꽃드라는 건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언덕, 구릉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쎄빠주라는 건 경상도 말에 쎄빠지게라는 말이 있는데 그 쎄빠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쎄빠주는 경상도 말처럼 혀빠지게 힘들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품종이라는 뜻입니다. 쎄빠주가 불어로는. 그 다음에 이제 꺄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꺄브라는 단어는 포도 저장고인데 이 꺄브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게 쉐, 영어로는 이제 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단어가 존재하는데 까브는 뭐냐면 지하 저장고를 가리키게 돼 있고요. 쉐라는 건 지상에 존재하는 포도 그러니까 포도주 저장고, 지상이냐 지하냐에 따라서 엄밀히 보면 언어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뭐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파클링 배울 때 색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드라이, 영어로는 드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는 달콤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VA 비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VA가 이게 뭐냐, 올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령의 나무. 그래서 오래된 평균적으로 보면 뭐 그 개념은 다 정확한 개념은 없는데 대략 한 뭐 5-60년 넘은 그런 포도나무에서 재배된 그런 포도나무를 우리가 VA 비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레이블에 보통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섞여 있다는 얘기는 아, 이 집은 고목에서 그 포도를 수확을 해서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샤또라는 건 본래는 성이라는 뜻인데 오늘날은 이게 와인 양조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샤또 슈발 블랑 하면 슈발은 말이고 블랑은 화이트니까 백마 양조장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샤또 슈발 블랑 하면 뭔가 고상해 보이는데 백마 양조장이라면 조금 여러분들 조금 색 확 깨죠, 그죠? 그렇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샤또라는 게 본래는 성인데 와인 쪽에서는 양조장이 됩니다. 이것도 샤또라는 건 보르도 지역에서만 씁니다. 양조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끌로 도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부르곤유에서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끌로는 우리말로 따지면 돌로 쌓은 담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맹은 도맹 역시도 와이너리인데 다만 도맹은 끌로하고 다른 건 끌로는 한 포도밭만을 가리키고 그런 포도밭 여러 개를 갖고 여러 개의 브랜드를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 네고시앙들을 우리가 도맹이라고 부릅니다. 와이너리로. 이건 부르곤유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곤유에서는 샤또라는 이름을 거의 잘 안 씁니다. 거꾸로 보르도 쪽에서는 이 끌로나 도맹이라는 이름을 또 거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부르곤유의 독특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클라이밋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라는, 미세기후라는 일종의 마이크로 클라이밋이 되는데 기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밭 내에 어떤 특정 구획의 포도밭의 그 특성, 그걸 우리가 끌리마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고뉴에서만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랑뱅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신 건 뭐 그레이트 와인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뭐 현재 그렇게 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고 자기가 와인 마케팅상 막 쓰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좀 안 나왔지만 그랑크리 클라세라는 크리 클라세라는 게 나와요. 이건 등급 구분을 얘기를 합니다. 불어에서는 와인의 등급. 예, 그래서 그랑크리, 프리미어 크리, 뭐 빌라주 뭐 이렇게 나가는 등급들. 그 등급을 우리가 크리 클라세라고. 그러니까 클라세가 여러분들 아시는 클래스란 뜻입니다. 등급.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드시는 화이트 한번 다시 드셔보실래요? 지금 잔을 드실 때는 과감하게 많이 흔드셔갖고 세게 흔든 다음에 냄새를 맡으시면 향을 더 많이 맡으실 수 있고요. 어떠세요, 이 와인? 이 와인에서 무슨 향이 느껴지세요? 우리 앞에 계신 예? 꿀향. 꿀향도 나시고 또 무슨 향 나세요? 그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향. 예? 좋은 향. 좋은 향. 예. 화려한 좋은 향. 예. 화려한 풀 향도 올라오나요? 예. 무슨 향 느껴지세요? 꽃향. 예. 향이 강하지 않은. 예. 예. 저 뒤에 계신 분.
무슨 향 나나요? 요즘 제일 뒤에 계신 분. 예. 과일 향이요. 예. 이렇게 두리뭉실 가시면 이제 중급 수준이 가는 겁니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콕 찍어서 과일 중에 대놓고 사과향, 배향 외치시면, 아니면 뭐 화이트 와인 드시면 되게 시트러스 계열의 향, 뭐 레몬이나 일단 신맛 나니까 아무거나 하나 주워 섬기면 됩니다. 뭐 저 레몬향이나 자몽향, 뭐 오렌지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어쨌든 대충은 아 그런 향 비스무리하게 느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향이라는 건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향은 자기 경험하지 않은 향은 인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범위 내에서의 향만 사람이 그 의식상에서 인지가 돼, 뇌에서 인지가 되기 때문에 향이 나긴 나는데 무슨 향인지 모르는 경우는 이건 내가 인지가 결국 할 수 없는 겁니다. 엄밀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을 자꾸 많이 표현하시고 할수록 여러분들이 느껴지실수록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얘는 신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이 부르곤주 그 보르도 지방에서 와인을 만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비뇽 블랑이 얘는 한 70% 세미용이 또 한 30%에서 대개 요게 요 지역 얘가 만들어진 지역에서 나는 보르도 지역의 와인은 대개 화이트 와인은 소비뇽 블랑과 세미용 요게 하나 더 들어간다면 그 미스카델이라는 품종 대개 그 세 가지가 블렌딩이 되는데 대개 소비뇽 블랑이 많이 블렌딩되고 단맛 나는 와인 아까 샤도 디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용 와인이 더 많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근데 소비뇽 블랑이 들어가면 보통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향을 우리가 소비뇽 블랑의 향을 허브향이라고 부릅니다. 잔디 깎았을 때 나는 향 풀향 아까 말씀하신 근데 얘가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화려하다고 말씀하셨죠. 꽃향 과일향 얘는 상대적으로 다른 소비뇽 블랑에 비해서 와인의 소비뇽 블랑 와인에 비해서 허브향보다는 외려 화려한 꽃향 과일향이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마시기 편한 와인을 나름 자기는 추구를 한 겁니다. 화려하면서도 그렇다고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부드러우면서도 계속 오래 그 향이 날 수 있는 걸 만든 그래서 그야말로 명품의 대중화를 추구한 게 이 와인이라고 이 와인을 만든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나오죠. 예. 스테인리스 스틸 통해서 숙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면서도 화려한 향이 나고 첫 향은 리치 망고 그 이국적인 과실향과 회향목의 꽃향기가 코를 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회향목의 꽃향기를 모릅니다. 저도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꽃은 그 다음에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보면 스테인리스 통해서 숙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 드셔보면요. 드시고 넘기면 입에 막이 하나 살짝 끼는 느낌 없으세요?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입안에서 머금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먹고 나면 뭔지 모르지만 뒤에 조금 기다리면 얇은 막 같은 게 입안에 끼는 느낌이 옵니다. 예.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크리미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 숙성 위주로 하고 오크통 숙성을 안 한 애들은 이런 매끄럽게 나는 막 같은 형상이 본래는 잘 없습니다. 이 막이 끼는 애들은 대개 오크통 숙성을 한 애들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조금 제가 봐도 약간 좀 독특한 와인입니다. 예. 대신 되게 가볍고 해서 아마 이런 봄부터 제가 보기에는 장마철 같은 때 그리고 기분 되게 우울할 때 이런 좀 상큼하고 화려한 걸로 가볍게 몸을 위로하고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와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이 와인 처음 제가 마시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와인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텐데요. 그 레드 와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실 와인은 이 바론 나다나엘 뽀이악이라고 하는데 뽀이악은 보르도 메독 안에 있는 그 마을 이름이고요. 이 뽀이악이라는 단어는 바론 나다나엘 바론 남작이라는 뜻이고요. 나다나엘은 이 와인 그 샤또 무똥 로스칠드를 만드는 바론 필립 드 로스칠드 그 회사에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중에서 이 다섯 명의 아들들을 각 도시로 파견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 파견을 해서 영국의 본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본래는 독일이었죠. 독일의 본거지였는데 각국의 아들, 자식들을 파견합니다. 다섯 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대교 집안에 오늘날 금융계를 휘어잡고 있는 로스차일드 집안이 바로 이 집안입니다. 이 집안 중에 아들 하나인 나다나엘은 이 사람이 프랑스의 보르도에 와서 와이너리를 하나 삽니다. 사서 산 게 지금의 샤또 무똥 로스차일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 때만 해도 그게 이제 유대인이 샀으니까 영국에 가서 샀으니까 2등급밖에 그때 1855년도에 이 그 등급 제도가 생기는데 프랑스에서 얘가 이걸 샀을 때가 185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애가 외국에서 그 영국애가 프랑스 애가 샀으니까 영국하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저희와 일본만큼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외지에서 굴러온 애가 좋은 지역에 포도밭을 사니까 별로 안 좋았었죠. 그래서 걔를 그냥 2등급으로 놔두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 샤또 무똥 로스차일드가 나중에 1등급으로 올라가는 1973년도에 돼서야 처음으로 등급이 유일하게 하나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얘네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자기 조상한테 헌정하는 이 와인을 처음 와이너리를 산 와인 사업에 처음 투신한 자기 조상을 헌정해서 만든 와인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까베르네 소비뇽 80%, 메를로 10%, 까베르네 프랑, 말벡, 뚜띠베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전통적인 보르도의 중에서도 특히 메도, 뽀이악 지방 쪽에 블렌딩이 되는 포도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뭐 당연히 조상한테 바친 거니까 잘 만든 와인이겠죠.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 와인이고요. 그리고 그 프렌치 오크 통해서 얘는 지금 8개월 정도 숙성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레드 와인도 화이트도 조금 남겨두시면 레드 와인도 한번 향 맡아보시고 한번 돌리셔서 다시 향을 맡아보시고 한 모금을 머금어 보시면 얘는 무슨 향이 나나요? 이제 이쪽 향이 이 레드 와인 무슨 향 느껴지셨어요? 예? 베리류? 예. 수업 제대로 들으셨는 거예요. 어디서? 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혹시 무슨 향 느껴지세요? 이 레드 와인에서? 예? 탄 듯한 느낌. 예. 훈연향이라고 그래. 스모키하다고 부르는 예. 그런 향 탄내 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향 느껴지세요? 탄내. 예.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다른 향이 느껴지신다는 분? 바닐라 향. 예, 바닐라 향 좀 나고. 예. 예, 꼬리꼬리한 향도 좀 나고, 예. 예. 저는 처음에 그냥 정지향만 처음에 안 돌리고 맡았을 때는 저한테는 흑향 같은 거 처음에 조금 느껴졌었던 것 같고요. 그걸 영어로 어시하다고 표현하는 실제로 흑향이 좀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휘젓고 나면 그 스월링 한다고 그러죠. 돌리고 나면 흑향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꽃향들이 나오는데 레드 와인 드시고 제일 앞에 아까 처음에 여쭤봤을 때 이 무슨 향이 납니까? 그랬더니 베리 향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드 와인 드시고는 베리 향 난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대충 이러면 중급 수준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콕 찍어서 베리 중에서 이제 블랙베리, 블루베리, 그죠? 블랙 라즈베리 이건 내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 앞에 아니면 스트로베리를 갖다 붙이셔도 됩니다. 심한 경우. 그러면 콕 찍어서 베리류 중에서 한 아이템을 탁 찍어내면 그때부터는 확실한 중급자의 반열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베리류라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뭐 외치시면 됩니다. 블랙베리, 라즈베리, 뭐 블루베리 그러면 지들이 알아듣습니다. 예. 저희 세대는 사실은 어릴 때는 그 블루베리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요즘은 뭐 마트에 가면 워낙 많고 집에 사다 먹으니까 블루베리가 무슨 향이 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제발 이런 말씀만 안 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빼고는 까시스 향이 납니다. 이런 말을 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까시스 향이 난다, 블랙커런트 향이 난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한 번도 음식 요리 전문가들 빼놓고는 거의 맡아볼 기회가 없는 향입니다. 한국말로 뭐냐면 까치 밤나무 열매 향이라는데, 여러분 까치 밤나무 열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골에서 큰 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향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블랙커런트라는 걸 팔아요. 마트에 가면, 그죠? 그거 사서 드셔보시면 그 향이 이게 대충은 느낌이 옵니다. 먹어보면 시금털털하고 뭐 이런 그 비슷한 향들. 그렇게 떠올리시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이 마트에서 좀 파니까 블랙커런트 하면 아마 공감대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불과 5, 6년 전만 해도 블랙커런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사회에서 오래 살다 오셨거나 와인 소믈리에거나 공부를 위해서 했던 거나, 그 외에 와인 매니아가 아니면 그런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맡아고. 그리고 설사 말을 하더라도 공감대가 안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그 스모키한 향도 나고 바닐라 향이 나는 이유는 그겁니다. 바닐라와 스모키한 향이 나는 거는 얘가 오크 숙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오크 숙성하지 않, 그 다음에 뭐 코코넛 향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커피 향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초콜릿 향이 난다거나 이런 향들의 느낌. 뭐 내지는 여기서 뭐 감초향도 난다. 당연히 감초향 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이 있으니까 감초향이 난다고 표현을 해도 우기면 됩니다. 감초향을 맡아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향 냄새가 납니다. 후추향이 납니다. 오케이. 되죠? 여기서 풀향 난다고 해서 누가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만들 때 보면 베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가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풀향도 섞일 수는 있습니다. 아주 고급을 만들 때는 최대한 가지를 줄이지만 그 가지나 이런 게 줄기가 섞여서 때로는 그 탄닌감을 우러내기 위해서 만들 때도 있습니다. 대신 아까 화이트하고 다른 얘기는 얘는 드시고 나면 입안에 약간 쪼여오는 듯한, 그죠? 떫은 느낌이 있죠. 요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닌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와인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탄닌감이 얼마나 튀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우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라운드하다, 실키하다라는 영어의 표현을 합니다. 먹었을 때 목넘김이 부드럽다, 뭐 벨벳 같다, 뭐 비단 같다, 그죠? 이런 느낌들이 마시고 났을 때 목을 넘길 때 컥 하고 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향이 너무 진하거나 해서. 근데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사실상 와인에서는 좀 아무래도 먹기 편하고 좋고 향이 오래가는 애가 좋은 거. 또 하나는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감에서 느끼는 네 가지 맛이나 다섯 가지 맛에서 오미에서 느끼는 그런 밸런스들이 제대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그 될 겁니다. 네. 저기 무동로 칠대 서드 와인이라고 해놓는데. 예. 그러면 그 세컨드 와인은? 예, 이게 뿌띠무똥이라고 있습니다. 뿌띠무똥. 예, 뿌띠무똥이면 뿌띠가 불어로는 이제 작은이란 뜻입니다. 이제 샤토무똥 로실드가 있고 모든 특등급 60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등급에 61개 그 보르도의 그 등급이 있습니다. 1등부터 5등급까지 그 등급에 61개 샤토들 중에서 큰 좀 잘 만드는 집안 애들은 그 소위 말하는 제일 아이콘이 되는 그 와인만 만들어서는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그거보다는 수령이 조금 젊은 애들로 해서 와인을 만든 게 그 세컨 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샤토무똥 도스 집안은 뿌띠무똥이라는 그 와인이 있고요. 그거에 이제 그 다음 레벨로 3단계쯤 왔을 때 나오는, 저도 못 본 걸 어떻게 회장님께서 보셨죠? 네, 이게 서드 와인 맞습니다. 샤토무똥 도스 집안에. 무똥까대가 세컨드 좀 되는 줄 알았지만. 아, 무똥까대는 일반 브랜드 와인이고요. 대중 브랜드로. 예. 네.